평창.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개폐회식이 진행됐던 대관령면 횡계리에 와봤는데요. 1년 전만 해도 전 세계인들로 북적였던 이곳이 지금은 올림픽이 열렸나 싶을 정도로 썰렁합니다. 국기문과 성화대만이 이곳이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올림픽 그 후 1년, 지금의 횡계리는 어떤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상가들이 모여있는 횡계리 시가지입니다. 텅 빈 거리에는 바람만 매섭게 불 뿐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상황. 점심시간인데도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겨울 시즌도 그렇고 명절도 그렇고 너무 한가해요. 바쁘지도 않고.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빨리 올림픽 건물들을 철거하지 않았나 싶어요. 한창 운행을 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손님이 없어 택시기사들은 휴게실에서 시간만 때웁니다. 올림픽을 하며 정비된 도로는 그나마 남아있는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 버리는 역효과만 가져왔습니다. 올림픽 하면서 길은 이제 외곽도로 잘 뚫고자가지고 이 대체제에서 바로 빠져나와서 바로 그대로 들려다가 여기 볼 거 없으니까 바로 빠져나가고 이래서 가뜩이나 뭐 썰렁한데 더 손님이 없는 것 같고요.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많은 식당과 숙박업소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발길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은 이렇게 가게 문을 닫은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들은 올림픽이 이곳에서 잊혀진 지 오래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올림픽 때는 하다못해 방이 없어서 못 줄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나오시는 이제 올림픽 끝나고는 이거 이제 빈방 나오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올림픽 때만은 못하죠. 주민들은 메가 이벤트를 치렀다고 해도 올림픽 효과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라는 영광을 누렸던 평창.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열기는 사라지고 올림픽의 짙은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흘로TV 뉴스 김선아입니다.